더워서 못 살겠어.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 에어컨이 근데 왜 안 시원한 거지? 에어컨이 뭔가 밖에 나가도 덥고 집에 있어도 덥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 내가 약속을 했잖아. 다음 영상은 여름 룩북을 들고 오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여름 룩북을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 있지. 오랜만에 내가 바지 쇼핑을 좀 해봤거든. 근데 이번에 산 바지들이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쪼꼬미들이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사이즈와 핏. 첫 번째는 그 엄청 유물이야, 이거. 쇼핑몰 홀리에서 산 데님 팬츠고 24,500원에 구매했어. 가성비도 너무 좋지. 이게 3단 기장에다가 X스몰까지 나오거든? 근데 나는 조금 허리를 크게 입고 싶은 거야. 로우로 이렇게 좀 힙하게. 그래서 X스몰 말고 S 사이즈를 샀거든? S의 숏 사이즈. 근데 S도 허리가 넉넉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X스몰 사이즈는 사실 마른 쪼꼬미들도 입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 허리가 밴딩은 아닌데 신축성은 있어. 그리고 아래에 이런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조거 팬츠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 땅에 끌리긴 하는데 운동화 신으면 나름 괜찮은 정도? 그래서 굳이 스트링 조이지 않고 두 가지 버전 다 연출하기에도 괜찮다. 핏은 딱 적당히 봉봉한 와이드 핏? 너무 오버스럽지도 않고 너무 약간 포멀한 느낌도 아니어서 하체를 딱 예쁘게 커버해주면서 날씬해 보이고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핀턱이 한 줄 잡혀 있어. 그래서 허리 들뜸도 없고 밴딩이 아닌데도 허리를 딱 예쁘게 잘 잡아주더라고, 편하게. 마감은 이렇게 끝에 끝 라인 이런 지퍼나 주머니 그리고 안쪽 이런 라인들은 스티치 디테일로 이렇게 하얀 실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나름 포인트 되고 좀 귀여운 것 같아. 두께감도 좀 얇거든. 살 안타템으로 너무 괜찮지. 이게 캐주얼하면서 데일리하게 우리 쪼꼬미들 입기에 너무 좋겠다. 내가 위에 입은 이 튜브탑 블라우스 있잖아. 방금 배송을 받았거든? 근데 뭔가 이 데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들고 같이 온. 얘는 에이비글에서 샀고 얘도 25,400원인데 일단 몸통이 좀 작아. 내 몸통에도 안 흘러내려. 얘가 또 이렇게 실리콘으로 위에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살짝 땀나서 막 끈적끈적하니까 진짜 1도 안 흘러내리더라고. 허리까지는 잡아주고 허리 아래는 이런 벌룬 스타일이라서 또 허리도 잘록해 보이고 상체 라인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 화사하고 특별한 날에도 코디하기 괜찮겠어. 근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너무 잘 샀어. 제가 두 번째로 보여줄 팬츠는 해외 언니들이 트랙 쇼츠 입는 게 너무 쿨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디다스 쇼츠가 엄청 핫해졌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 장만을 했지. 브랜드 바이탈사인 쇼츠인데 컬러가 되게 다양했는데 나는 이런 블루 컬러를 골라봤고 이게 러블리한 이유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바이탈사인 로고가 있고 레이스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러블리하더라고. 요즘 아디다스 쇼츠도 막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셀프로 레이스 막 이렇게 달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는 레이스가 아예 달려져 있고 옆에 작은 슬릿 있고 이렇게 네 줄의 라인이 있어. 트레이닝 쇼츠의 걸코어 느낌도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엄청 활용하기 좋은 쇼츠거든? 적당한 기장이라서 약간 비율도 괜찮아 보이고 이 와이드 핏도 딱 적당해서 그 허벅지가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소재는 살짝 바스락거리면서 좀 매끌거리는 소재거든? 뭔가 구김이 잘 가진 않고 이렇게 신축성도 되게 좋다? 일단 되게 트렌디한 아이템이면서 뭔가 편하게 코디할 수 있다는 게 이 쇼츠의 장점이고 일단 올 여름 되게 핫한 아이템이니까 오늘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두 번째 팬츠다. 다음, 내가 요즘에 제일 많이 입는 팬츠거든? 브랜드 콜릿 제품이고 옆에 이런 큰 사이즈의 포켓이 포인트인 카고 팬츠다.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조거 팬츠로 연출할 수가 있는데 얘는 기장이 좀 길어서 조이는 거 필수. 근데 나는 이런 살짝 오버스러운 핏이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팬츠거든? 모델 핏 보면은 엄청 와이드하거나 힙한 느낌보다는 조금 정적인 느낌? 뭐라 그래? 살짝 슬림한 느낌이 있는데 나는 기장감도 맥시하고 와이드한 핏으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핏이 딱 내가 원하는 핏으로 나오더라고.
밴딩에다가 이렇게 앞에 스트링도 있어서 이리저리에 다 올려 입기도 내려 입기도 괜찮은 사이즈야. 바스락거리는 얇은 소재면서 나는 소라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거든? 카멜빛이 도는 그레이 컬러?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진짜 이런 적당한 와이드 핏이 나는 너무 이뻐가지고 요즘에 주구장창 입는 것 같아. 어느 탑이랑도 다 잘 어울려. 이 팬츠랑 같이 코디하면 다 힙하게 마무리되는. 이 탑도 내가 요즘에 진짜 진짜 자주 입는 탑이거든. 나이트 오브 서울 리본 플레어 탑. 유니크하면서 걸코어 느낌도 나면서 너무 예뻐. 이렇게 나풀나풀 있어가지고 얘를 내가 앞에 매듭을 한번 이렇게 묶어서 뭔가 리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탑이거든? 이렇게 치렁치렁 하면서 이렇게 브라탑 마냥 여기까지는 딱 핏되는데 아래는 또 이렇게 플레어한 핏이란 말이지? 이렇게 커팅 라인도 좀 독특해. 허리 라인이 되게 잘록해 보이고 여리여리 예뻐 보이는 그런 핏이야. 이렇게 안에 지금은 브라탑 입었는데 안에 레이스 나시 같이 검정 색깔로 해가지고 같이 레이어드하면 그것도 좀 덜 부담스러우면서 예쁜 것 같아. 짜잔.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는 하프 팬츠인데 쇼핑몰 김아홉에서 샀고 김아홉 내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쇼핑몰인 것 같아. 뭔가 스타일이 빈티지하면서 러블리한 옷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산 하프 팬츠를 보여주겠다. 요즘 요런 걸룸핏, 요런 항아리핏 하이들이 많이 보이잖아. 밑단은 자글자글한 밴딩이 살짝 들어갔어. 조이진 않고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자글자글이가 들어가 있고 조금 애매한 7부 정도의 기장이라서 빈티지의 핏이. 소재는 얇은 면인데 살짝 바스락거리는? 그리고 생각보다 구김은 좀 가는. 매번 다려 입어야 될 것 같긴 해. 허리는 밴딩인데 좀 짱짱해. 나는 좀 로우로 이렇게 내려 입고 싶었는데 요즘은 밴딩이 좀 짱짱하게 나오나 봐. 예전에는 그렇게 짱짱한 걸 찾아도 다 크더니만 요즘에는 좀 짱짱하게 나와. 밴딩이라서 사실 뭐 허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입어도 괜찮긴 하지만 쪼꼬미들 이런 애매한 기장은 사실 양말이 중요하거든? 양말을 좀 기장감 있는 걸 같이 신어줘야지 좀 더 느낌이 산다. 보이는 살을 최대한 가리고 플랫폼이 있는 살짝 높은 굽있는 운동화 신발을 같이 신어주면은 비율도 괜찮아 보이면서 좀 트렌디하게 맞춰서 입기가 괜찮다. 버뮤다 팬츠가 올해도 유행인데 우리 쪼꼬미들도 그런 디테일들 잘 살려서 입으면 좀 더 귀엽고 캐주얼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히피하고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는 쪼꼬미들이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팬츠.